예,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민중의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위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이나 이 서방에서 이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이 이제 그 글로벌리스트 흑막세력의 비호 아래 지금 저지르고 있는 짓이 결국은 일종의 문화혁명이다. 21세기 문화혁명이다. 그리고 중국은 망해가고 있다. 이 같은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그 무거운 주제인데 들어가기 전에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그 변함없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돈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렇죠. 예. 돈 버는 얘기? 예. 무려 10조 달러. 예. 잠깐만, 1조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1200조 원. 1200조 원이죠. 예. 그러면 10조 달러면 12000조 원. 12000조죠. 예. 한국 예산이 한 500조 원 되지 않나? 그러면 600조, 500조 되죠. 그러면 지금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 예산의 200년분인가? 20년분인가? 그렇죠. 20년분. 그 정도 말씀해. 아유. 그거 돈 벌게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네. 중국은 10조 달러를 물어내야 한다. 네, 예. 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예. 중국이 초래한 인명희생과 경제 파괴에 대해 미국과 세계에 대해서 10조 달러를 물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아주 트위터가 아니고 뭐죠? 저기 뭐야? 예,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파우치 우한 연구소 뭐 말이 많았는데 이제 모두들 우한 연구소에서 차이나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말한다. 나의 정치적 적들조차 이렇게 말한다. 이게 중요하죠. 파우치와 중국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은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의미가 뭐냐면은 네. 저희 세뇌탈출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 중국의 이 책임을 묻자라는 네. 묻자파와 중국의 책임을 덮자라는 덮자파 프레임으로 딱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제 뭐 저기 백신도 나오고 이런 방식이 되니까 소위 네. 바이러스 세계 대전에 대한 이제는 이제 종전 결산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제 아젠다로 뭐 올라온 거죠.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이 10조 달러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사실은 세계 모든 국가들의 표준이 됩니다. 이게 네. 이 문제가 팬데믹이 단순히 그렇죠. 그냥 자연계에서 발생한 이런 네. 문제가 아니라 네. 어느 특정한 국가에서 특정한 세력이 네. 실수든 의도든 간에 이게 퍼지게 됐다, 퍼지게 만들 뭐 리크됐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보면은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죠. 네네. 지금 이제 그 미국 전문가들 또 세계 전문가들이 우한 연구소 유출설로 이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그 코로나 검사 짜르, 그러니까 예. 코로나 검사를 미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밀어붙였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인구 대비 검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낮고 한국은. 네. 그래서 한국은 고무줄 검사라고까지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좀 겁 좀 줘야겠어 하면 검사 숫자 막 늘려가지고 저기 그 코로나 확진자 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좀 또 그럼 검사 숫자 줄여서 좀 뭐 국민들 좀 안정시키고 그래서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왔다 갔다 예. 한다라는 의심까지 있죠. 의심까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예, 예. 그렇게 의심들을 하죠 사람들이 예,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 코로나 검사를 어마무시하게 진행해 왔는데 이걸 밀어붙인 사람이 이 그 해군 사성 장군 출신이에요. 그렇죠. 브렛 기롤. 기롤. 예. 이 사람을 이제 코로나 검사 짜르라는 게 독재자. 독재자죠. 그렇게 이제 별명이 그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인터뷰에서 최근 인터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기원됐다는 파우치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GOF, 즉 GOF 연구, 네네. 그 즉 인공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유출됐다라는 것. GOF를 조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예, 그 참 네. 이상한 게 제가 좀 잘난 척하겠습니다. GOF라는 약어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세뇌탈출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예. 여러분, gain of function인데, 예, 예, 예. 아니, 우리 시청자 한국인 관점에서 보면 gain이 뭔지, function이 뭔지, 이게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기능성 향상이거든요. 기능성 향상이죠. gain of function이라는 게. 근데 그 기능이 뭔가? 그걸 gain of function, gain of function 하고 얘기를 해봐야, 예, 예. 또 기능성 향상,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해봐야 뜻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제가 GOF라는 단어를, 약어를 만들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쓴 지가 한 열흘 되나, 한 2주 되는데, 세뇌 탈출해서. 엊그제부터 미국 언론에 GOF, GOF의 애들도 있잖아요. 예, 예, 예. gain of function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GOF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동물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로 만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뇌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야, 그런 흉악한 연구를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연구자들은 이러죠. 언제든지 동물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인간 공격형 바이러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렇게 그렇죠.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 우한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이게 확산성, 즉 그 말하자면은 사람 몸에 달라붙는 S단백질이죠. 예, 그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예, 예. 사실은 이제 그 GOF의 관점에서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그 S단백질 쪽이 그 파우치한테 예. 작년 1월 31일 날 어느 예. 바이러스 연구자가 선의해서 파우치한테 보낸 그 메일에 의하면 그 부분, 그 S단백질, 그 악독한 부분이 전체 바이러스 게놈의 0.1%에 해당한다. 이건 너무 그렇죠.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엔지니어링 된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 예. 파우치한테 그렇게 선의해서 그렇죠. 믿고서 이메일을 보내줬더니 파우치가 엉뚱한 짓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미꾸라진 파우치가 어떤 짓 했는지 요새 이제 미국 언론에서 파우치 너 이거 7개 답해야 되는데 왜 답 안 하고 있어? 라고 지업하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7가지 다 일일이 다 거론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지금 방금 백모 대표님 말씀을 하셨듯이 GOF가 뭐냐 하니까 계속 말을 바꾸거나 명확한 정의를 안 내려요. 예, 그러니까 GOF 연구에 대해서 왜 해야 되지? 아니, GOF 내용이 뭐지? 그거에 대해서 제일 명확하게 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마 의사 출신일까요? 예, 예. 랜드 폴 상원 의원이에요. 그렇죠. 예. 의회에서 파우치 조질 때 죄송합니다. 파우치 공격할 때 제가 사람이 험해서 조정 이런 말을 잤으니까 파우치를 연박을 줄 때 랜드폴이 GOF에 대해서 동물 바이러스를 변이시켜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게 만드는 연구 네, 그렇죠. 라고 랜드폴이 가장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 예, 예. 파우치는 GOF에 대해서 이게 보통 범죄형 인간들이요. 말을 돌리거든. 돌리죠. 저희같이 이렇게 이런 저는 범죄합니다. 근데 저는 내놓고 하는 타입이라서 숨기지 않아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사불삽이라 그러는데 범죄형 인간들은 수동식 토양 운반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파우치 말 돌려요. 첫째. 두 번째. 그 두 번째. 이게 60만 달러가 연방 연구기 지원 자금에서 이제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 명료한 증거가 사실 있는데. 네, 연방 연구자금이 중국 쪽에 60만 달러가 갔는데 예, 이게 GOF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어디 사용된 그러니까, 거냐. 그렇죠. 예. 너 답해봐라. 60만, 답 못해요. 답 못하고. 그다음에 2000년 2월 1일 이제 이 문제와 20년, 관련 2020년 2월 1일. 예. 1월 1일에 이메일에서 그 아주 긴급 urgent한 이 urgency 해가지고 우리는 GOF 연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이래놓고 GOF 펀딩을 하지 않았다면 왜 이런 메일을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일 제가 어저께 그 저기 말씀 정리해 드렸는데 1월 31일 날 어떤 순진한 착한 그 바이러스 연구자가 파우치한테 아, 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가 들여다보니까 인공합성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라고 메일을 딱 보내니까 파우치가 네, 알았어요. 전화 드릴게요. 딱 한 문장 답하고 바로 자기 오른팔한테 예. 그 오른팔한테 바로 뭐라 그러냐면 편지 제목이 대문자로 important. 긴급, 예. 중요. 예. 중요. 예. 그래서 야, 우리 이 문제 얘기해야 돼. 너 그날이 이제 그 토요일 날이야. 그렇죠. 예. 토요일 날 너 전화 살려놔. 살려놔. 그리고 내 전화 받기 전에 예. 내 첨부 파일. 예. 내가 이 내 메일에 첨부된 파일 읽어. 읽어. 라고 예. 오다를 때렸는데 그 첨부 파일이 뭐냐. 그 60만 달러가 간 그 연구소의 바릭. 바릭이란 자가. 바릭이란 자. 예. 쉬쟁리 우한 우한 연구소의 그 박주 여사, 박주 여사 그 코로나 전문가라고 박 코로나 병균 변이시키는 연구의 전문가 박주 여사와 마리기 그러니까 사스균에 대한 GOF 연구라는 제목의 두 명이 지은 연구 논문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가 그리고 나서 또 의회 정원에서 자기 발익은 GOF 연구 한 적 없다라고 장담을 했다고. 네. 예, 예. 파우치가. 그렇죠. 그게 위증에 걸릴 수 있어요. 위증 걸릴 수 있어요. 예. 이거 그러니까 야 네가 뭐 구린데 없으면 왜 그런 이메일 왜 했어? 그렇죠. 이걸 답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파우치 자신이 저기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거기에다가 시켜서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돈을 사실 대도록 했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답을 요구하니까 말을 흐리게 답을, 말을 흐리고 예.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예. 쟁점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는데 맨 마지막 거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예. 파우치가 종교 집회를 금지시킨 당사자예요. 그렇죠. 예배를 금지시킨. 우리 저기 예배는 금지시키면서 그 정치 유세. 정치 유세와 크루즈 여행을 허용을 했어. 그렇죠. 예. 희한한 사람이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하원에서 우한 연구소 지원금 이제 정밀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이걸 이제 얘들 조사하는 방식이 예, 예. 굉장히 재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한 연구소에 그 60만 달러가 지원이 됐는데 예, 예. 그 지원 자금은 NIH가 미국 내에 그 바리기 일하는 그 연구 그 저기 그 비영리 연구소를 통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하고, 예. 그러면 NIH나 파우치를 미 하원이 조사할 것 같잖아. 예. 조사를 거기서 안 해. 거기서 안 해. 예. NIH의 감독 기관을 조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재밌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주동자가 누구죠? 그 이 조사 이끄는 사람이 공화당 두 의원인데 하원입니다. 사법위원회 짐 조던, 그 오하이오 출신이고 마이클 렐러거라고 위스콘신 출신의 두 공화당 예, 마이클 렐러거. 렐러거. 예, 예. 위스콘신. 예,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GOF 연구가 굉장히 위험한 연구잖아요. 그렇죠. 인간 바이러스를 가지고 아니 동물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인간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변이시키는 연구니까 그렇죠. 예. GOF 연구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미국 보건복지부. 예, 예. 그러니까 Health and Human Service, HHS의 예. 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P3CO라는 그 조직, 기구가 있어요. P3CO, 우리 번역하자면 잠재적 팬데믹 병원균 통제 관리 검토위원회. 그러니까 Potential Pandemic Pathogens. Control and Oversight Review Committee 굉장히 예, 깁니다. P3CO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P3CO를 쫀 거예요. 그렇죠. 이 하원 의원들이 야 너희 왜 NIH 통해 가지고 그 우한 연구소에 코로나 병원균 그 연구하는 자금 흘러나간 거 왜 너희 쪽에서 레이더에 왜 안 잡힌 거야? 그렇죠. 라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P3CO는 다치기 싫으니까 온갖 얘기 다 할 거 아니야. 아, 파우치가 뭐 괜찮다 그래서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물을 크게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살벌합니다. 이미
걸렸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반중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바이든이 떠밀려서 반중 흉내를 내네요. 드디어는. 워낙 큰 사안이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전 세계가 걸리는 문제고 그러니까 반중 흉내를 내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게 그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부터 연속했던 부분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중국 기업, 특히 이 방역 감시 그다음에 이 방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인민해방군 소유 말은 방산 이 감시 CCTV죠. 뭐 이런 쪽에 44개 기업들을 사실은 저기 미국인이 투자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트럼프 때. 네, 트럼프 때. 그런데 바이든이 이번에 또 추가를 해가지고 59개 회사까지 이제 확대해서 투자 금지 명령을 내린 거죠. 네, 이제 그 회사들 보면 화웨이, 인민해방군, 예. 그다음에 힉비전, 저것도 인민해방군. 힉비전은 그렇죠. 이제 감시 장비 만드는 데죠. 예, 예, 예. 그 뭐 저기 뭐 무슨 저기 안면인식 CCTV 저런 거 그렇죠. 만드는 데죠. 예. 그다음에 AVIC라 그래가지고 중 인민해방군 공군 쪽에서 컨트롤하는 기업인데 중국 항공공업. 그렇죠. 그다음에 무리로 치면 그러니까 SK텔레콤, KT가 다 인민해방군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예, 예. 그 이런 인민해방군 소유의 알짜배기 기업 49개에 대한 미국인 기관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바이든이 때렸어요. 59개. 네네. 자. 이렇게 봐듯이 이제 중국은 망해가는 이제 코스로 들어간 게 트럼프는 너 10조 달러 내놔야겠다 그러고 지금 세계의 각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야 이거 인공합성된 게 우한 연구소에서 새 나온 거야. 아까 그 코로나 검사 자르 브렛기롤 예, 예. 예. 브렛기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GOF 연구 즉 인공 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유출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에서 저거 가지고 인공 변이 연구하다가 유출된 거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세계의 그 전문가들과 이제 그 관련자들의 여론이 모아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런 데다 하고 지금 입 닫고 있죠. 이제 망해가는 코스예요, 저거에. 왜냐면 한번 저렇게 물고 트이면 저거 아무도 못 말리거든. 못 말리죠. 사람이 오늘 현재까지 350만 이상 죽어나갔는데 그렇죠. 예. 경제 손실은 얼마였으며 예, 예, 예. 독이 올라서 사람들이 반중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끌어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예. 그러면 이 나라가 한번 치고 나가 중국 들이받아 오스트리아가 들이받아 그럼 영국이 들이받아 그럼 독일은 안 들이받냐 야 너희는 그럼 중국 간첩이냐 이제 독일 국민들이 정치인들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한다고 그렇죠. 예. 독일 들이받아 프랑스 들이받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들이받아. 그 다음에 다시 오스트레일리아가 더 들이받아. 뭐. 이게 이제 그런 스파이럴.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죠. 네. 한 바퀴 돌 때마다 확대되는 그 코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국은 망한다고. 망하는 거예요, 저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진영은 이제 그 빅텍과 빅미디어, 그 다음에 그 좌합 그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을 끼고서 문화혁명 하는데 올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문화혁명이라고 아침에 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지금 정신의 전쟁을 겪고 있는데 네네. 이 패턴을 보면은 우리가 데자뷔 이미 봐왔던 문화혁명과 양식과 그 유사하다. 그러니까 문화혁명의 특징이 광란이거든. 광란이죠. 모택동 어록 들고 광란하는 게 문화혁명이라고요. 그렇죠. 예. 얘들은 모택동 어록을 드는 대신에 무도덕한 에고 예. 내가 나다라는 그 이고 예. 자의식 무도덕한 그 자의식 자기중심 예. 자의식 이걸 들고서 광란을 이렇게 내가 나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무한 자유를 달라 그쵸. 나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도다 국가는 내 인생을 책임져라 그러면서 이제 무한 광란하는 거예요 이게 그 그러니까 무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무도덕한 에고의 광란이에요. 옛날에는 저거는 그 문혁은 모택동 어록을 든 광란이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홍위병이
홍의병 대장이 지금 빅텍이잖아. 빅텍이죠. 예. 그 빅텍이 페이스북 굉장히 악랄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뭐 극단적인 일을 하나. 예, 걸렸죠? 최근에 어? 한번 이게 그 기독교 단체 예루살렘 기도 운동 본부라는 데거든요. 예, JP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프레어 팀, 프레어 팀. 근데 이게 이제 친이스라엘 기독교 단체고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민간 차원 동맹을 상징하는 단체예요. 저 포스터 보시면은 아래 성적이고 위에 그 이스라엘 기고 국기고 중간에 자기 JPT 그 저기 그 딱 로고 쓰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의 팔로워가 무려 전 세계적으로 7,700만 명이나 되는 데인데 예, 예. 여기에 분탕 댓글이 며칠 전부터 한 80만 개가 급작하게 홍수를 이루니까 예. 페이스북이 댓글 기능을 관리하는 대신에 페이지를 닫아 걸었어. 캔슬해버렸네. 예. 페이지를 닫아 걸은 거야. 예. JPT의 페이지를 제거했네. 그렇죠. 페이스북이.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은 이제 뭐 안티세미티즘 반유대라든지. 그러니까 칼질린 피해자를 곡괭이로 머리를 찍어서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칼을 찔러서 피가 질질 나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가서 구해줘야 되는데 예. 119를 불러서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뭐 머리통을 깨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금숟가락들이 문화혁명의 주도 세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특징이. 네, 특징이. 옛날에 저 페이스북이 문화혁명. 모택동이가 아니죠. 거기도 똑같잖아. 뒤에 모택동과 군부가 하고. 군부가 하고 앞에서. 앞부터. 근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다이아몬드 금숟가락이 뒤에 병풍도 서주고 앞에서 풍기도 하고. 그게 차이입니다. 모택동하고 저기 뭐야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저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해방군의 무역 컨트롤 기술을 좀 배우고 와야 돼. 저커버그 씨. 아니 그 뭐 사실은 트위터 장 그다음에 구글 장 이런 분들은 아마존 장 이런 분들은 무역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력을 획득을 했다. 그게 돈이든 리얼 파워든 예. 이 사람들이 그 권력과 금력의 이 유지, 확대, 관리 네. 그 부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에이모랄한 무도덕한 다수를 정신을 네. 집단화시켜 가지고 네.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문화혁명입니다. 네, 본질적으로 문화혁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스포츠 또 구단들 이게 또 문화혁명에 또 앞장서 있잖아. 예예. 예. 그러니까 문역 대 중딕 역할도 같이 하는 거야. 뒷 배경 역할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보면 이제 며칠 전에 우리 페이스북에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어저께인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저 11색 색동 동성애 찬양 로고. 예예. 예. 그 왼쪽 모자. 예. 뭐 빨강색은 뭐 생명인가 정렬인가 노란색은 뭐 햇볕 뭐 주황색은 뭐 그리고 나중에 제일 웃기는 게 흑색과 갈색은 LGBTQ 플러스 기타 등등의 LGBTQ 웃기는 건데요. 달라스 마버릭스 저기 그 달라스에 있는 그 굉장히 오래된 농구팀이죠. 네, 오래된 농구팀입니다. 옛날에는 80년대에는 저기가 우승도 했어요. 예, 우승 여러 번 한대요. NBA 우승. 그 달라스 마버릭스가 미국 국가 연주를 금지했거든요. 자기들 그러니까. 게임에서. 예, 예. 그러니까 텍사스 의원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예. 프로스포츠에서 국가 연주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예. 엊그저께. 그러니까 이게 프로스포츠가 문혁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중성이 높고 집단적인 관심이 높은 분야에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프로스포츠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도 문화혁명의 홍위병 역할을 합니다. 네슬레. 저 얼마나 웃기냐면. 그러니까 미국과 다른 지역 네. 구분해서 자기들 그 상징을 바꾸는 거죠. 네, 네슬레 왼쪽은 저게 이제 동성애 찬양 로고 색깔로 거거든요. 그렇죠.
저게 그 동성애 깃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왼쪽은 미국 안에서의 로고고, 네. 오른쪽은 아시아나 중동에서의 로고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버전을 달리해서 미국에서는 문화혁명용 네. 로고로 쓰고, 아시아나 중동에서 저지 타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상징으로 의식을 해체하는 거죠. 네. 이게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문혁 중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혁 폭도 역할을. 그렇죠. 자, 이게 근데 네슬레만 그러냐?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